이번 문제는 리트코드 70번 클라이밍 체어스라는 문제입니다. 이지난이도 문제이고요. 자, 보시죠. 계단을 오른다고 오르는 중이라고 하네요. It takes n step to reach the top. 그 꼭대기까지 오르는데 n번의 스텝이 걸린다고 하고요. 각각의 시간은 You can either climb one and two step. 한 번에 계단 하나를 오를 수가 있고 한 번에 두 칸을 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In how many distinct ways can you climb the top? 그랬을 때 그 밑에서 꼭대기까지 오르는데 몇 가지 경우의 수가 걸리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인풋이 두 개입니다. 인풋 두 개의 경우에는 몇 가지 경우의 수, 두 가지 경우의 수. 첫 번째는 한 번씩 올라가는 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꺼번에 계단 두 개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경우의 수 하면 생각나시죠? 팩토리얼 생각이 납니다. 예, 무슨 문제냐면 그렇습니다. 팩토리얼 문제이고요. 팩토리얼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옵티멀한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타임 컴플렉시티는 리니어 타임 걸리고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콘스턴트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보시죠. 먼저 엣지 케이스 핸들링 먼저 하겠습니다. 만약에 n이 3보다 작다면 어떻게 되죠? return n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뭐냐면 1일 때는 한 가지고 2일 때는 두 가지라는 얘기죠. 그러고 그 다음에 first를 1로 놓고 second를 2로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를 하냐면 i in range 3부터 해서 3부터 n까지 n이 포함되어야 되죠. 플러스 1까지 해주고요. 여기서 third를 구합니다. third는 뭐죠? n은 m 마이너스 1 더하고 n 마이너스 2죠. 그게 n 마이너스 1이 뭐죠? second죠. 플러스 n 마이너스 2 first 해주고 이제 first랑 second만 쓰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줘요. 그리고 second는 third로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마지막 return을 합니다. third return해줄 수 있나요? 없죠.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 third는 뭐가 받아 있다? second가 받고 있다. 그래서 second로 return을 해주면 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time complexity 어떻게 걸리죠? linear time 걸리죠. 그리고 스페이스 부가적으로 쓰는 데이터 스트럭처 없습니다. 콘스탄 스페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